안녕하세요. 오늘은 와이삽소의 아랫부분을 잘랐을 때 과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와이삽소가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건데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. 와이삽소라는 건요, 애초에 이제 처음에 들여왔던 친구,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잎이 나오죠. 그렇게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데 이 줄기를 커팅을 딱 해버리면은 그럼 기존 줄기하고 새로운 줄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Y자가 되잖아요. 요거를 Y삽수라고 해요.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이미 새로운 순자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. 근데 여기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 Y삽수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미 커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Y삽수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내가 만약에 자르고 싶다. 왜냐면 요 아래 마디가 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마디가 더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잘랐을 때 이 밑에서 이제 새로운 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 윗부분도 이렇게 줄기에서 제대로 나오는가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. 보통 우리가 커팅할 때는 이 와이삽수 윗부분만 보통 자르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죠. 그런데 이 와이삽수보다 아랫부분을 커팅을 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커팅했던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. 이 윗부분에. 그래서 이거를 왜 커팅을 하게 됐냐면은 이 아랫부분에 불룩하게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파리 두 개를 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미 Y삽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다 자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커팅을 하고 여기가 Y삽수가 된 상태죠. 그러니까 여기에 Y삽수가 있었던 상태죠. 근데 그 밑에를 자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밑에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. 일단 보시다시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자,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Y삽수의 아랫부분을 잘랐는데 그 잘린 그 위에 이파리도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바텀에 해당하는 아이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눈자리가 확실히 있다면 Y삽수의 위를 자르든 아래를 자르든 잘 자란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